어부사시사는요, 연시족이요. 여러분들 이거 엄청 중요한 필수 작품이에요. 어부라고 이야기하면, 물고기 잡는 아저씨? 아니야.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아저씨 어부는 남편 부자 써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아비 부자 썼죠? 물고기 아버지? 취미 삼아서 낚시하러 다니는 아저씨야. 그거를 뭐라고 하냐? 가짜 고기 잡는 늙은이라고 해서 가어옹이라고 해요. 취미 삼아서 낚시 다니는 아저씨가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말은 빠져 있어. 놀러 다닌 사, 이야기, 노래. 라고 해서 어부사시사는 연시조다. 지금 내가 동아리 얘기한 건 어디 가서 입도 뻥긋하지 않는 거야. 안할 거면. 니들이 안 해도 너가 해라라고 얘기해 주지 마. 시작할게요. 선생님, 시조는 원래 초장, 중장, 종장 세줄 쓰여져 있어야 되는데요. 얘 다섯 줄인데요. 어머, 눈치 빠른 녀석. 여기 두 군데 체크해 놓은 게 후렴구예요. 초장과 중장 사이의 후렴구는 배를 띄어서 나갈 때 출항에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귀항할 때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거고요. 중장과 종장 사이의 지국총, 지국총 어사화는요, 해석하면 찌그덩, 찌그덩, 어영차 라는 노젓는 소리를 흉내낸 말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했는데요. 봄에 관련된 노래 10개, 여름에 관련된 노래 10개, 가을, 겨울에 관련된 노래 전부 다 10개 해서 총 40수로 되어 있는데, 봄에 여섯 번째, 여름 여섯 번째, 가을, 겨울 여섯 번째에는 전부 돋들어라, 돋들어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첫 번째에는 전부 다 뱉더라, 뱉더라. 이거 봐. 첫 번째. 가을 첫 번째. 뱉더라, 뱉더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덟 번째에는 전부 다 뱀에어라, 뱀에어라예요. 여기에 오는 것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각각 총네번 나오고, 찌그덩, 찌그덩, 어영차 얘는 40번 다 나와요.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는 일단 확인해 놔야 되겠고요. 시작해 볼게요. 석양이 비꼈으니 해가 지고 있다. 해가 지고 있다. 그만하고 돌아가자. 청요령. 돋들어라, 돋들어라. 버드나무며 물가의 꽃은 굽이굽이 새롭구나. 자연은 늘 새로워. 아름답지. 자연은 싫증나지 않아. 찌그덩 찌그덩 어영자. 내가 자연에서 이렇게 사는데 삼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부러워하냐? 안 부러워하지. 만사 만가지 일, 인간 세상의 모든 일이에요. 인간 세상에서의 벌어지는 모든 일을 생각하겠는가?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속세와 관심 끊고, 속세와 단절해서 살 거야. 이런 얘기네요. 다음. 굳은 비는 멎어가고 시냇물이 맑아온다. 그냥 배경 묘사해 놓은 거밖에 없어요. 뭐뭇은 뭐뭐하고 무엇은 뭐뭐한다. 대조. 낚싯대를 둘러맸더니 깊은 흠, 즐거움을 못 금하겠다. 즐거움을 금하지 못하겠어. 즐거움 포에버. 찌그덩 찌그덩 어영자. 밑에 단어뜻 나와 있죠? 연강청자은 누가 그려냈을까? 밑에 안개낀강 겹겹이 싼 봉우리 누가 그려냈을까? 요거는 지금 화자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이고요. 누가 그려냈을까? 우와.
그림 그린 듯이, 그림인 듯이 무슨 얘기? 아름답다는 얘기죠. 경치 작살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물 외에 사물 바깥에, 사물 바깥에 속세 바깥에. 그러니까 속세 바깥이니까 이게 어디야? 자연이에요. 자연의 조흔, 굿이 아니라 깨끗하다 이 뜻이에요. 자연 속에서 가장 깨끗한 일이 어부의 생애, 어부의 삶 아니겠는가? 어머, 이 어부의 삶, 화자의 삶인데? 내 인생 엄청 깨끗해. 자부심. 야, 고기 잡는 늙은이라고 하찮게 나를 비웃지 마라. 야, 양반놈들, 니들 방마다 전부 다 그림 그려져 있지. 니 방에 붙어 있는 그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판때기 보면은. 여기 뭐라고 막 글씨 써져 있고, 빨간색 도장 찍혀져 있고, 보통 그림이 어때요? 이렇게 강 그리고, 산에 막 나무 그리고, 조그맣게 해가지고, 고기 잡는 늙은이 그려져 있는 거, 그런 그림들. 니들 그 고기 잡는 늙은이 부러우니까 그거 그림 방에다 그려놓는 거 아니야? 고기 잡는 늙은이 비웃지 마라. 그림마다 그려져 있다. 역시 자부심. 어때? 부럽냐? 사시 흥이 한 가지나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똑같이 즐거워. 하지만 그중 가을감이 최고다. 즐겁기는 다 즐겁지만 경치는 가을이 최고야. 물가에 외로운 소나무, 혼자 어이 씩씩한가? 물가에 소나무가 있는데요. 얘는 어때? 외롭기도 하고, 씩씩하기도 하지. 왜? 세상과 떨어져 있어. 어머, 이거 화자 나네. 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옛날에 이렇게 막 선실 같은 거 있지. 아하, 밖에 구경이나 할까? 이렇게 서 있는데, 어머, 씨. 구름 때문에 앞이 보이질 않아. 아이씨, 구름 짜증나. 누가 그랬나 보지. 그랬더니, 험한 구름을 한스러워하지 마라. 앞에 말이 빠져있죠. 더러운 세상을 가려준다. 그러니까 구름 좋아요. 아, 몰라. 나 들어가서 잘래. 그래서 누워있는데 막 파도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이 와. 아, 시끄러워 못 자겠네. 파도 소리를 싫어하지 마라. 진헌, 속세의 시끄러움을 막아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세상 진원은 부정적이고요. 구름과 파랑성이 하는 일은 뭐예요? 나와 속세를 막아주는 단절의 기능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야. 왜? 나저 속세 꼴보기 싫거든. 꼴보기 싫은 애하고 나하고 가위에 막아주니까. 아, 좋아. 이거 잡아. 나 확인할게요. 초당 늦은 날에 깊은 잠 겨우 깨어서 큰 창문을 바쁘게 열고 작은 뜰을 방황했더니 시내 위에 버들잎이 봄바람을 먼저 얻어서 봄이란 얘기네요. 위성 땅 아침 비에 원객의 근심이라. 원객, 멀리 떨어져 있는 나그네, 나의 근심. 아, 나 지금 뭔가 근심거리가 있어. 숲풀 아래의 뻐꾹새는 계절을 먼저 알아. 뻐꾹새, 왜? 봄이 왔네, 봄이 왔어. 봄을 알려주지. 태평 세월 들리래는 농부를 재촉한다. 아, 아저씨, 나예요, 나예요. 알죠? 나 봄이면 오는 거. 알죠? 내가 올 때쯤 당신이 무슨 농사일 해야 되는 건지. 아, 내일이야. 잠을 깨어 생각해봤더니 농부는 이제 바쁘게 일할 건데 나는 바쁘게 일할 것 같지는 않아요. 잠을 깨어 생각해봤더니 세상의 모든 일이 모두가 허랑하다. 세상 일이 모두 허무하다. 공명이 때가 늦어
벼슬을 해서 출세하는 게 때가 늦어. 내 백발은 귀미치고 벼슬 못하고 늙어버렸네. 산업에 꾀가 없어. 뭐 예를 들면 물건을 생산하거나 돈 버는 꾀가 없어. 재주가 없어서 초가집 몇 칸이나. 난 가난해. 벼슬도 못하고 가난해. 백화주 두세 잔에 산수에 정이 들어서 그래도 술 마시면서 놀고 있죠? 풍류. 산수에 정이 들어서 나는 산수, 자연 사랑입니다. 홍도벽도 복숭아꽃이 난발 어지럽게 피어있는 가운데 홍도벽도 복숭아꽃 어머 얘도 봄이라는 계절 드러내주네요. 지팡이를 짚고 들어갔더니 산은 첩첩이 기이하고 물은 청청 깨끗하다. 대조. 안개가 걷어서 구름이 되니 남산 서산의 백운이 되고 안개가 구름이 되었고 또 구름이 걷혀서 안개가 되니 계산 안개 봉이 높다. 뭐 이렇게 봤더니 산이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는 여기에 안개 끼어 있고 여기에 구름이 있었는데 이제 안개에 끼어 있던 요 산이 구름이 끼게 되고 구름 끼어 있던 이 산이 안개가 되어 있고 별거 없죠? 얘도 주변 풍경에 대한 묘사. 앉아보고 서서 보니 크, 별 천지가 여기로구나. 하늘과 땅이 별 다르다예요. 반짝반짝 그별 아니야. 별 천지. 무슨 얘기야? 경치 최고. 여기로구나. 꽝. 영탄적인 거죠. 때없는 두 귀밑을 돌 시냉에 다시 씻고 귀밑을 씻는다? 속세에 더러움 씻다. 더러운 소리 들어서 귀를 씻고 있는 거죠. 타경대에 잠깐 쉬고 세신대에 올라갔더니 어머 뭔지는 모르겠지만 공간 이동하고 있네요. 풍대 바람이 불어오는 대에 맑은 바람에 심신이 시원하고 촉각적십니다. 월사 달빛 밝은 달은 맑은 의미 일반이라 어이구야 맑은 의미 일반 요거 그냥 한자어 풀어서 넣은 건데요 1학년이라서 일반 한자를 그대로 써놓으면 일반청의미 이런 뜻이 무슨 뜻이다 자연 속에서 욕심 없이 깨끗하게 사는 사람 얘를 일반청의미 살펴볼게요. 29번 조금 늦어서 죄송해요.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 가시 아까 연시죠 어부사시사 의인법 세상 비판 딱히 없어요. 의인법 다음 설인법 알면서 물어보는 거 있어. 영탄적인 어조 느낌 빡 있어. 촉각적인 심상 시각청각 후각 촉각 미각 있나? 아 촉각 딱히 없어. 역설법 없지. 이제 나만 가지고 살펴볼게요. 나의 설입법 쓰여져 있지 않아요? 영탄적인 어조 느낌표 꽝 찍어줄 만한 거 있었죠? 정답은 3번. 30번 보러 갈게요. 가, 버드나무 피면 봄이지. 뻐꾸기 울면 봄이죠. 둘다 계절감을 드러낸다. 오케이. 가의 자연에서의 즐겁죠. 나에서의 정, 이 정은 어디야? 이 정정정정정정정정 산수의 정이 들었지. 자연 사랑해요. 자연에서의 느끼는 정성 괜찮지? 옆에다가 사랑합니다. 고기 잡는 늙은이 화자 자신이죠. 농부는요 바쁜데 나는 한가해. 그럼 농부는 화자의 처지와 다르지. 화자의 처지에 공감한다? 에이 둘다 틀렸네. 가을감 최고죠.
밝은 날 너무 좋지. 긍정적입니다. 가위에 낚싯대, 낚시하는 거 노는 거잖아요. 백화점 술 먹고 노는 거잖아. 노는 거다. 풍류. 괜찮지? 답은 3번. 보기를 보고서 기역에서부터 미음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31번 먼저 읽어는 봅시다. 가는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유유자적합니다.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 자연은 지향하는 공간, 인간 세상과 대립이 됩니다. 인간 세상을 멀리하고 자연의 귀의, 무슨 뜻이야? 자연으로 돌아가다라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옆에 거 이제 뜻 찾으러 갈게요. 뭐요? 그러지 마. 기역,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부러워하냐? 나안 부러워하냐? 안 부러워. 31번에 1번. 속세의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에서 벗어났습니다. 괜찮죠? 미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은 누가 그려냈을까? 그림인 것처럼 아름답다. 31의 2번. 자연의 아름다움 감탄하고 있다. 괜찮지? 3번. 물, 외, 자연이라고 그랬죠? 인간 세상과 대립되는 자연. 화자가 지향, 원하는 거. 괜찮지? 미음. 물가에 외로운 소나무.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죠? 자연에 귀의하지 못한 사람? 아니요. 자연에 있는 사람. 안타까워하지 않죠? 자기 자신이지. 오히려 자부심을 느끼고 있겠죠? 답은 4번. 파도 소리 싫어하지 마라. 세상에 시끄러운 거 막아준다. 인간 세상 멀리 한다.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괜찮죠? 답은 4번.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